자, 오늘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과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과는 255페이지 있는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제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단의 정체와 그의 전술 및그 대비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류는 그 인생을 살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길들, 또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짓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것, 경험했던 나의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논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빗나간 이성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빛을 주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끊임없이 그 빗나간 인생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머물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 흐려진 판단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모르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우리 인생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소망반 시간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역할들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그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악간의 전쟁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눈을 떠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인생길을 결정할 때,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과 계시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2과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 25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그 성경을 요약한 작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 또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 또 3장은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그 인류가 범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 연결되어서, 대구법으로 연결되어서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재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사단의 소멸, 그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의 사단의 그 맹활동에 관한 이야기, 악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의 구원과 사역,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및 성령의 애절한 부르심과 천사들의 이야기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 또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과의 출생과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이야기도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역사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그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그 성경적인 증거들은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욥기 그 38장 4절과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런 다양한 성경들에서 그 천사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들, 또 천사들이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은 천사들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온 천년계는 서로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온 우주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천년계도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온 우주와 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다, 나의 지체다, 그리고 나의 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아프면 하늘이 아픕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한 지체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년계는 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한 지체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것도 서럽지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서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말티아, 죄로 인해서 빗나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픈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고 실망하고 지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고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온 천년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꽃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함께 기르면서 정말 사람에게서보다 더 깊은 애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강아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새를 키우든지 이런 그 짐승들과 교감하면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또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그 애완동물들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서로 교감하며 사랑을 주고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좋은 공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숲들과 천연계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존재들도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의 길을 위하여
이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현실에 매여서 땅만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계들과도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으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교재 258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천사장 루스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탄 또 마귀라고도 하는 그 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가 영적인 그 전쟁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단의 영향, 또 유혹과 미혹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경계로 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단에 관련된 기록, 두 가지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사실 성경이 에스겔서 28장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왕이었던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왔던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많은 무역으로 강성해져서 스스로 높이고 자고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로 왕 하면은 그 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그 왕뿐만 아니라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한 개인의 왕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중에 실제적인 두로 왕의 품성과 또그 활동을 보았을 때그 모습 속에서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로 왕의 모습을 빌려와서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과 또 마귀로 알려져 있던 그 천사의 기원과 또 최초의 지위, 그리고 타락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힐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5세기에 라틴어 성경으로 그 번역한 불가타 역본에서는 이 말을 그 라틴어인 루시퍼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흠정역에서는 이 루시퍼라는 말을 그대로 고유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국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루스벨이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명사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면 기니까 훨씬 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루스벨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루스벨의 지위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성경에 보았더니 너는 돕는 그룹 천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루스벨의 지위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의 증언들과 또 다양한 외경이나 위경들의 기록들을 토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지위가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좀 합리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장 루스벨의 자리가 없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가브리엘 천사나 그의 역할들을 볼 때, 그 전에 있던 이 루스벨의 역할이 그런 역할, 또 천사장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천사장 루스벨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름답고 의롭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뭇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리라 라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불의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불의라고 할 때 그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관계, 단절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미혹으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 교재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또 9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이른 아침에 계명성이라 이름을 가졌던 그 루스벨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이 반역에 동참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루스벨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늘에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스벨이 패해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내어 쫓긴 그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최고의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미혹, 최고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이 스스로 존재하며 살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인데, 사단의 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그 뭇별 위에 존재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결국은 최고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미혹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도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미혹과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재 262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영향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런 미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빗나간 이성은 이러한 미혹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고 또 그릇된 결단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혹의 영향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망만 시간에 이러한 영적인 선악의 전쟁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꼭 마지막까지 참석하셔서 시대와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꼭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말씀을 상고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땅만 보며 한숨 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의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대장부처럼 온전히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의로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구별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